여러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벗은 한켤레로 마련한 밭. 옛날에 한 가난한 집에서 딸을 부잣집으로 시집 보냈어요. 어느 날 딸의 친정아버지는 하도 가난하게 사니까 딸네 집에 가서 배부르게 잘 얻어먹을까 싶어서 딸네 집을 찾아갔어요. 초겨울이었는데 눈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기 때문에 진창에 빠져가면서 힘들게 딸네 집에 도착했지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궂은 날씨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안으로 드시지요.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를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발을 보더니만 버선이 진창에 젖었구만요. 그 버선을 벗으시지요. 하고 벽장에서 새 버선을 내주면서 신으라고 했지요. 친정아버지는 새 버선을 주니까 좋아하며 신었는데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러서 그 다 떨어지고 진창에 엉망이 된 버선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저녁때가 되어 밥상을 받았는데 보니까 달랑 죽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사돈 집에 와서 잘 먹겠다고 했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이따가 반찬을 더 장만해서 먹겠다면서 자기 밥상은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점심도 굶은 터라 몹시 시장했지만 사돈 영감이 반찬을 더 장만해서 이따가 먹겠다는 말에 자기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밥상을 내가라고 했지요. 그러자 사돈 영감이 말했어요. 왜 더 드시지 않고요? 네, 오는 길에 친구 집에 들러서 잘 먹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아주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한참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러서 밥상을 드리라고 했는데 가져온 것을 보니 간장에 흰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사돈 영감은 친정 아버지 보고 더 드시라는 말도 않고 혼자서 그 죽을 다 먹고 나더니 시장이 반찬이라 참 잘 먹었다 하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반찬을 잘 장만해서 먹겠다는 사돈의 말에 그만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녁을 쫄쫄 굶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이제는 제대로 된 밥을 주겠지 했는데 또 죽 한 그릇 뿐인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속으로 잔뜩 화가 나서는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말리지도 않고 예, 며느라가야, 어제 가져간 너희 아버님 벗은 가져오너라 하고 안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가 다 떨어진 친정 아버지의 버선을 가져오니까 사돈 어른, 그 버선 벗어놓고 이 버선 신고 가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사돈이 간 다음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러서 버선 한 켤레를 만들려면 배가 몇 자나 드느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버선은 두 겹으로 지어야 하니까 석자가 든다고 했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배 석자를 달라고 하더니 그 배를 팔아서 돈을 만든 다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점점 불려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친정아버지는 사돈집에 갔다가 어찌나 서운한 꼴을 봤는지 그 뒤로 다시는 딸네 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굳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요. 몇 해가 지나서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되자 오랜만에 딸네 집을 갔지요. 사돈 영감은 친정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난데없이 밭 하나를 사라는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사돈 어른, 돈이 있어야 밭을 사지요. 겨우 먹고 사는데 없는 사람이 밭 사기가 쉬운 일인가요? 돈이야 어찌 됐던 밭을 사십시오. 안 된다고 했지만 사돈 영감이
밭을 사라고 자꾸만 권하니까 하는 수 없이 밭 임자하고 흥정을 했는데 사돈은 배를 팔아서 불린 돈으로 밭값을 치르게 했어요. 사돈 어른 전에는 서운하셨지요. 그때 버섯 만들 배 석자로 돈을 불렸었답니다. 아이고, 그렇게 기쁜 뜻을 품고 계셨을 줄이야. 친정 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친정 아버지도 차차 부자가 되었답니다. 세 딸과 양아들. 옛날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딸만 셋을 두었는데 딸들이 나이가 차니까 좋은 논을 주어서 모두 결혼을 시켰어요. 부부만 사니까 외로워서 먼 친척집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 양아들이 삼았지요. 그 양아들도 크니까 장가를 보내는데 산미 외딴 곳에 있는 물 없는 논을 조금 주고 살림을 내주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부인이 죽자 영감은 큰딸 집에 가서 살아볼까 하고 큰딸 집을 찾아갔지요. 큰딸 집에서 열흘 정도 있으니까 큰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며칠 있으면 우리 집에 제사가 있어요. 그때 일가 친척들이 많이 올 텐데 아버지 쓰시는 방을 내드려야겠습니다.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아, 다른 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감은 둘째 딸의 집으로 갔지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둘째 딸이 물었어요. 네 언니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제사가 있다는구나. 일가 친척이 많이 온다고 해서 너희 집으로 왔다. 아이고, 동생 집도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영감은 그 말을 듣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막내딸 집으로 갔지요.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던 막내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서운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언니들에게는 좋은 논을 다 주시고 저한테는 마른 논을 주셔서 농사도 잘 못 짓고 어렵게 사는데 첫째, 둘째 언니 집 다 놔두고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영감은 매우 가슴이 아팠어요. 영감은 혹시나 하고 양아들이 사는 동네에 가보았지요. 동네 앞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며느리는 영감을 보자 아이고, 아버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고는 하던 빨래를 두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밥을 짓고 술을 사다가 잘 대접해 드렸어요. 방에는 어린 손자가 있었는데 며느리는 아이에게 젖을 먹인 다음 눕혀놓고 다시 빨래를 하러 나갔어요. 영감은 먼 길을 오느라 지친 데다 술을 마셔서 금세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면서 다리를 뻗다가 잘못해서 그만 아이를 죽이고 말았어요. 빨래터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은 아이를 부엌 구석에 두었어요. 저물 때쯤 남편이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자 며느리는 아버님이 오셨는데 이러저러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아이를 묻으러 뒷산으로 갔지요. 땅을 파는데 땅 속에 무엇이 걸려서 더 팠더니 금으로 만든 커다란 종이 있었어요. 금종을 꺼내고 아이를 묻으려고 하니까 글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지 뭐예요. 아들은 신기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종은 예사종이 아닌 것 같아서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이 이게 무슨 종이냐고 물었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오셔서 아이가 죽게 되어 땅을 파다 종을 얻게 된 얘기를 해드렸어요. 임금님은 아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효자라고 칭찬을 하고 많은 상금을 주면서 아버지를 편안히 모시라고 했어요.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잘 지내던 어느 날이었지요. 영감은 제일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말에는 비단 옷감을 잔뜩 싣고 하인을 데리고 큰딸네 집으로 갔어요.
큰딸은 친정아버지가 비단 옷을 잘 차려입고 말에다 비단을 한 짐 지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저렇게 잘 되어 가지고 오셨을까 하고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얘야, 너희 농사는 잘 짓고 있느냐?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그 논은 마른 논이라 농사가 잘 안 되어 고생만 하고 있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그 논문서를 내주렴. 내 좋은 논문서와 바꿔주마. 큰딸의 논문서를 받아가지고 둘째 딸네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비단 옷을 입고 비단짐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둘째 딸도 반갑게 맞이하며 아버지, 이리 앉으세요. 저리 앉으세요. 하면서 법석을 떨었지요. 그래, 너희 농사는 잘 짓고 사느냐? 아이고, 아버지, 말도 마세요. 아버지가 주신 논은 마른 논이어서 농사 짓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좋은 논과 바꿔줄 테니 그 논문서를 다오. 영감은 이어서 막내딸 집을 갔어요. 셋째 딸도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고 하인까지 딸려서 오는 아버지를 보고는 달려나와서 맞이하며 온갖 아양을 떨었어요. 그래, 너희 농사는 잘 되고 있느냐? 아이고, 아버지, 말도 마세요. 언니들에게만 좋은 땅을 주시고 저한테는 물 없는 논을 주셔서 농사를 통 못 지고 지내요. 그렇다면 내가 좋은 논으로 바꿔줄 테니 그 논문서를 주렴. 그렇게 하여 영감은 세 딸에게서 받은 논문서를 모두 아들에게만 주었답니다. 지혜로운 아이. 옛날에 박문수가 암행어사가 되어 시골길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서당 마을에 하룻밤을 쉬어가려고 했지요. 훈장은 어디로 갔는지 아이들만 모여서 글을 한참 읽고 나더니 야, 우리 원잎놀이 하자! 라고 한 아이가 말했어요. 모인 아이들이 다 좋다고 하자 원님이 될 아이를 뽑고 육방관속 사령이 될 아이, 글 쓰는 책방이 될 아이, 청원하는 소지를 올릴 백성 이렇게 다 정하고 나서 아이들은 원잎놀이를 시작했어요. 먼저 백성 노릇하는 아이가 들어왔지요. 저는 말을 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앞에서 소를 몰고 오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서로 길을 비키라고 다투다가 소 모는 사람이 채찍을 휘두르며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 말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 소 임자한테 말값을 물어내게 해주십시오. 백성 노릇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원님 노릇을 하는 아이는 책방에게 이렇게 판결문을 쓰라고 했어요. 말 끄는 자는 말 앞에 있었고 소 모는 자는 소 뒤에 있었으니 말 끄는 자가 먼저 알아차렸겠느냐? 소 모는 자가 먼저 알아차렸겠느냐? 말 끄는 자가 먼저 알아차렸으니 비켜서야 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아이들은 이 판결문을 듣고 참 잘했다, 명관이다 하면서 떠들어댔어요. 그 다음에 한 아이가 나와서 포수가 사냥하다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여우가 빗맞아서 도망치다가 어떤 개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포수는 그 여우를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 것이라 하고 개 임자는 자기 개가 잡았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다투는데 이것을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원님 노릇을 하는 아이가 그건 어려울 것 없지. 포수의 욕심은 가죽에 있고 개의 욕심은 고기에 있으니 가죽은 포수에게 주고 고기는 개에게 주어라. 하고 간단하게 판결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명판결이라고 좋아했어요. 다음에 한 아이가 나와서 제가 산에 가서 매 사냥을 하는데 매가 산속으로 날아가 버렸으니 찾아주십시오. 어린 원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판결했지요.
산에서 논일던 것을 산에서 얻었다가 산에서 잃었으니 산에게 물을 찌어다. 박문수 어사가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원님 노릇을 하는 아이가 꽤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집을 가보고 싶어서 데려가 달라고 했지요. 아이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쫓아와서는 소 한 마리 못 보았느냐고 물었어요. 박어사는 소를 못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이는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 소가 왼쪽 눈이 멀었지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며 아이가 가리킨 길로 달려갔어요. 박어사는 보지도 못한 소를 저리 갔다고 하고 웬 눈이 멀었다고 일러주다니 웬 거짓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지요. 자, 보십시오. 저기 쇠똥에 김이 나는 것을 보면 소가 방금 지나간 것이고 오른쪽 길가의 풀만 뜯어먹고 갔으니까 분명히 왼쪽 눈이 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집에 들어서자 마침 비가 내려서 두 사람은 처마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지요.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저쪽에서 디디빵아를 찍고 있다가 아이에게 빗자루를 좀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아이는 옆에 있던 개에게 빗자루를 묶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개를 부르세요. 비도 맞지 않고 심부름도 했으니 참 영득해서 박어사는 속으로 감탄을 했지요. 저녁을 먹고 아이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호롱불을 켜던 시대라 윗목에 놓인 호롱불을 끄라고 박어사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박어사에게 말했지요. 밖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누가 있나 확인해 주세요. 인기척이 난다고? 어디 보자. 그렇게 말하며 박어사가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제서야 아이는 어차피 일어나신 김에 호롱불 좀 꺼주시겠어요? 박어사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호롱불을 끄면서 한편으로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보통 지혜로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아이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 아이의 도움을 받기도 했답니다. 아기를 돌본 호랑이. 옛날 깊은 산속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리고 어린아이 둘 이렇게 네 식구가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무꾼 노릇을 하여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그 사이에 시아버지가 집에서 손주들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소문난 효부였습니다. 자기는 굶을망정, 시아버지에게는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덕지덕지 기운 옷을 입더라도 시아버지에게는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어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님, 잘 다녀오세요. 어냐, 내가 없어서 오늘은 산에 나무를 하러 못 가겠구나. 아니에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낮에 잠깐 산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배웅을 받으며 고개 넘어 이웃마을로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낮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돌아올 시아버지를 위해 저녁밥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해가 떨어지면 고갯길에 산짐승들이 돌아다닌다던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방 안에 재워놓고 작은아이는 들쳐본 채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고갯길은 캄캄했어요. 사방에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겁이 났지만 계속 걸어 올라갔어요. 얼마쯤 그렇게 올라가니 저만치에 시퍼런 불빛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겁에 질려 바라보니 그것은 호랑이 눈빛이었어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고갯길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 아버님! 며느리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온몸에 오싹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얼핏 보니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양이었어요. 호랑이가 나타난 줄도 모르고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았습니다. 아버님이 이웃마을에서 술을 많이 드셨구나. 고개를 넘어오다가 깜빡 잠이 드셨나 봐. 며느리는 호랑이가 하는 짓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호랑이는 잠든 시아버지의 얼굴을 꼬리로 툭툭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아버님을 깨우려고 하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님을 잡아먹으려는 건가 봐. 며느리는 호랑이의 버릇에 대해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잠든 사람이나 죽은 채 하는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깨워서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지독한 호랑이였습니다. 꼬리로 툭툭 쳐도 시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자 호랑이는 냇가로 달려가서 꼬리에 물을 흠뻑 적셔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꼬리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툭툭 쳤어요. 며느리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 어쩌면 좋지? 이제는 아버님이 깨어나시겠는걸? 며느리는 큰일 났다 싶어 호랑이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호랑이님, 아버님을 잡아먹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호랑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가 아버님을 잡아먹을까?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까? 망설이고 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잡아먹혀야지. 아니야. 내가 잡아먹히면 아버님은 누가 모시고 가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다른 산짐승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잖아. 며느리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시아버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갯길을 불이 나게 달려 내려갔어요. 호랑이는 그런 며느리를 빤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나, 이를 어쩌지? 아기가 없어졌네. 등에 업힌 아기가 중간에 떨어졌나 봐. 허둥지둥 산길에 내려오느라 그것도 몰랐으니. 며느리는 너무도 기가 막혀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깨어나서 물었어요. 뭐라고? 아기가 없어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며느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아버지에게 들려주었어요. 시아버지는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이로구나. 나 때문에 어린 것을 잃었어. 지금쯤 호랑이 밥이 되었을 텐데.
아버님 잘못은 없어요. 제가 허둥대다가 아기를 잃은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서로 자기 탓이라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꼬박 새운 두 사람은 새벽녘쯤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호랑이가 밖에 찾아온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저 녀석이 귀여운 손주를 잡아먹다니. 이제는 나머지 식구를 다 잡아먹으러 왔구나. 그래 좋다. 나부터 잡아먹어라. 시아버지는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나갈 테니 아버님은 방 안에 계세요. 며느리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호랑이는 며느리를 보자 앞발을 들어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더니 앞장서서 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산에 갈 테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좋다. 어차피 너한테 잡아먹힐 몸. 시키는 대로 하마. 며느리는 호랑이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며느리를 데리고 간 곳은 어느 골짜기에 있는 바위 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 뒤를 쫓아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에서는 아기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살펴보니 잃어버린 아기가 호랑이 새끼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내가 산길에 떨어뜨린 아기가 왜 여기 있지? 호랑이가 데려다 놓았구나.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호랑이는 시아버지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꼬리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툭툭 친 것은 잠든 시아버지를 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속에서 잠들었다가는 산짐승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는 호랑이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지요. 호랑이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호랑이에게 인사한 뒤 아기를 안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뒤따라 나왔어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등에 올라타라는 시늉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아기와 함께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요. 호랑이는 두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뒤 며느리네 가족은 마음씨 착한 호랑이 이야기를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방울 달린 벙거지.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농사꾼이 살았지요. 농사꾼이 가난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로 허구한 날 손발이 닳도록 일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빴어요. 농사꾼 일이란 게 많으면 좀 많고 힘이 들면 좀 드나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마당 쓸고 집단 설고 쇠주 끓이고 연장 건사하여 날이 새자마자 소 몰고 지게 지고 들에 나가 일을 하는데 논농사로 말하면 농갈기 설해질에 눈뚝 쌓고 물대기와 씨 뿌려 못자리하고 못 져서 모내기 걸음 넣고 논물 보고 김매고 피 뽑고 이삭 패면 새 쫓고 바람 불면 누운 베어 세워놓고 익으면 베어 묶고 말리고 떨어놓은 다음에도 일이 남아 볏짚은 쌓고 이삭은 죽고 떤벼는 찢고 찌은 벼는 까불어 갈무리하고 나면 허리 펼새도 없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지요. 밭농사로 말하면 밭갈기 흙 고르기에 이랑 내고 고랑 내어 씨 뿌리고 물을 주어 싹이 나면 솎아내기 거름 주고 김매고 북도 두고 다독이고 열매 맺으면 벌레 잡고 가뭄 들면 아침 저녁 물을 주고 익으면 따고 훑고 고르고 엮은 다음에도 일이 남아
대궁은 베고 씨는 말리고 딴 열매 고이고이 갈무리하고 나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이렇게 뼈빠지게 일을 해도 거두는 거 절반 넘게 곡식 내고 재물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은 얼마 없어 한 끼에 한 줌씩 아껴 먹고 덜 먹어도 겨울 가고 봄 오면은 곡식 양식 뚝 떨어지니 보릿고개 풀뿌리 나무 껍질 닥치는 대로 솥에 넣어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지요. 위 뒷집에 부자 양반이 하나 살았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바로 땅 임자예요. 사방 백리 넓은 땅을 농사꾼들한테 빌려주고 가을 거지 끝나면 도조로 절반 넘게 걷어가니 1년 360날을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해도 곳가는 절로 그득 찼지요. 한 해는 모진 흉년이 들어 농사꾼이 1년 내내 밤낮으로 일하고도 쭉저기만 걷었어요. 곡식을 바칠 양식은커녕 먹고 죽을 곡식도 없다마는 땅임자 양반은 그런 사정 거들떠도 보지 않고 최근이 득달 같았어요. 알곡 단말을 한옵도 비지 않게 꼭꼭 채워 놓으라니 농사꾼 할 일 없어 알곡 단말 꼬어 순샘 치고 좀만 기다려주시오. 이 다음에 언제든지 형편이 풀리기만 하면 이자까지 붙여서 반드시 갚겠소. 이렇게 단단히 다짐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뒷집 부자 양반은 시도 때도 없이 빚독촉을 하는데 날이 맑아도 내놔라. 날이 굳어도 내놔라. 날이 맑으면 볕 잘 들어 풍년 들겠다고 내놔라. 날이 굳으면 비 많이 와서 풍년 들겠다고 내놔라. 먹는 걸 봐도 내놔라. 굶는 걸 봐도 내놔라. 먹으면 양식이 남아도나 보다고 내놔라. 굶으면 양식 아껴 어따 쓸 거냐고 내놔라. 성할 때도 내놔라. 아플 때도 내놔라. 성할 때는 많이 벌었을 테니 내놔라. 아플 때는 죽기 전에 빚 갚으나 하고 내놔라. 이렇게 사람을 아주 들득 볶고 다그치니 당해낼 재간이 인다요. 게다가 욕심이 아주 오장육부에 디룽디룽 매달려서 이자 붙이기를 뒤집 봉창에 딱지 붙이듯 제 맘대로 갖다 붙이니 그것이 얼마나 잘 붙는지 눈덩이 붙는 것은 짝도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단말이던 것이 한 달 뒤에는 일곱 마리요. 두 달 뒤에는 한 섬이요. 석 달 뒤에는 두 섬이 되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지요. 때마침 섰다라고도 금음깨라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저 뒷집 땅임자 부자 양반이 그의 일을 냈지요. 식전 대바람에 뒤뚱뒤뚱 농사꾼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호통을 치는데 멀쩡한 남의 집 어른한테 이놈 저놈이 입에 붙었으니 듣기에도 거북했어요. 네 이놈 남한테 빚을 졌으면 냉큼 갚을 것이지 석 달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 게야? 내일 모레가 설인데 해를 넘길 작정이냐? 날이 이 엄동설 안에 쌓아둔 양식이 어디 있다고 이리 독촉을 하십니까? 내년 봄까지만 참아주시면 봄보리 거두어서 쌀을 받고 꼭 갚겠습니다. 이놈의 심보가 정녕 도둑의 심보로구나. 잔말 말고 알곡 두 섬을 내일까지 갚대. 만약 못 갚으면 이놈 내외는 우리 집 종이 돼야 할 것이야.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소매바람 일으키며 훨훨 가버리니 농사꾼보다 그 아내가 더 겁을 먹고 허겁지겁 장롱을 뒤져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배 한 피를 내놓았어요. 이 여보, 이날 입대까지 굶느니 먹느니 하면서도 우리 내의 환갑대 옷 한 벌 지어 입으려고 목숨같이 아껴뒀던 배 한 필이요. 어서 이걸 장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꾸든지 곡식으로 바꾸든지 알곡 두 섬 값으로만 바꿔오. 남편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배 한 필을 짊어지고 그 길로 장에 갔지요. 장에 가서 팔자고 내놨는데 그날따라 흥정이 안 되어
날이 저물도록 팔지를 못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서 팔아보리라 하고 그냥 배를 도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 접어드니 장승 둘이 눈에 익었어요. 전하 대장군이요, 지하 여장군이라. 퉁방 울는 부릅두고 길가에 서 있는 두 장승 모습이 볼수록 가련했어요. 동지 섣달 찬바람은 사정없이 몰아치고 맵디매운 눈보라는 울며불며 날리는데 옷 한 조각 못 걸치고 맨몸뚱이로 서 있으니 아무리 말 못하는 장승인들 오죽이나 추웠겠어요. 해근, 나는 그래도 마누라를 잘 만나서 손바지 조골이 얻어있고 주의를 면하건만 저 불쌍한 장승은 아무것도 안 입고 맨몸뚱이로 서 있으니 얼마나 추울고. 이 농사꾼이 그만 자기 처지는 까마득히 있고 장승 불쌍한 것만 여겨 짊어졌던 배 한 피를 절반으로 뚝 잘라 두 장승에게 각각 옷을 입혀 주었어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두 장승 몸뚱이를 배로 둘둘 감아주어 찬바람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놓고서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 여보, 배는 팔아왔소? 아니, 못 팔았소. 그럼 배는 어디 있소? 오는 길에 장승이 하도 추워 보이기에 입혀주고 왔지요. 에그머니나, 이를 어찌 한시도 지치 말고 도로 가서 가져오. 남편이 할 일 없이 도로 장승 서 있는 것에 가보니 아뿔싸 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방울 달린 번거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걸 주워 머리에 쓰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아니나 다를까 뒷집 부자 양반이 서슬이 버럭해 살인문을 밀고 들이닥치는데 세상에 어떤 짐승이 저보다 더 사나우며 어떤 귀신이 저보다 더 무서울까요? 네, 이놈, 오늘은 틀림없이 알곡 두 섬을 마련해 뒀으렸다. 두 섬에서 한 옵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놈 내외 우리 집 종이 돼야 하는 건 알고 있겠지. 호통 소리에 그만 농사꾼 간담이 서늘해져 마루에 걸터앉은 채로 한숨을 쉬며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내려다보고 그저 그랬는데 그러기만 했는데 어저께 장승한테서 얻어온 방울 달린 번거지를 쓰고 그랬으니 어찌 되었겠어요? 방울이 딸랑 소리를 내었지요. 방울이 딸랑 소리를 내니 들어오던 양반나리 모습 보세요. 멋에 붙잡힌 듯이 그 자리에 발이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했지요. 아무리 때려 해도 떨어지지 않으니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코, 이게 무슨 변이야. 얘들아, 어서 와서 나 좀 떼어다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뒷집 머슴들 종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제주인 몸뚱이를 잡고 한꺼번에 당겨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당겨봐도 옴짝달싹 하지 않았지요. 이때 마루에 앉았던 농사꾼이 저게 무슨 일인가 싶어 벌떡 일어났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기만 했는데 그 번거지를 쓰고 일어났으니 어찌 되었겠어요. 방울이 딸랑 소리를 냈지요. 방울이 딸랑 소리를 내니 땅바닥에 딱 붙었던 양반나리 몸뚱이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몸뚱이 붙잡고 있던 머슴들과 종들도 다 같이 쑥 빠져 넘어졌지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하니 또 방울이 딸랑 소리를 내면서 양반나리 몸뚱이가 도로 땅에 착 달라붙었지요. 이키하고 일어서니 또 방울이 딸랑 소리를 내면서 양반나리 몸뚱이가 도로 쑥 빠져 넘어지고 방울이 한번 딸랑하면 양반 몸이 땅에 달라붙고 또 한번 딸랑하면 그 몸이 떨어지고 딸랑하면 달라붙고 딸랑하면 떨어지고 딸랑하면 달라붙고 딸랑하면 떨어지고 하루 종일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
뒷지 양반 정신을 못 차리고 그만 초주검이 되었지요. 아이코, 사람 살려. 제발 이것 좀 멈춰주게. 네, 이제 한섬 다 탕감하고 원금 단만말 받을 테니 좀 멈춰줘. 아, 알았네, 알았어. 그까짓 것 지금 안 갚으면 어때? 내년 봄까지 밀어줌세. 그러니 좀 멈춰줘. 그래, 내가 잘못했네. 애당초 흉년이 들어 거둔 것도 없었으니 더 주고 뭐고 아무것도 더는 안 받겠네. 그러니 나 좀 살려줘. 그제야 농사꾼이 슬며시 번거지를 벗어놓으니 뒷집 부자 양반은 몸이 풀려나 걸음아 날 살려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를 빼서 도망갔답니다. 아들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르기 짝이 없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며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렀어요.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고 놀부보다 더하다고 말했어요. 남의 집 닭을 잡아먹기도 하고 과일도 제 마음대로 따먹었어요. 남의 집 애호박에 말뚝을 박는 일도 서슴치 않았지요. 저 아이의 못된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골치를 앓았어요. 과일값도 닭값도 죄다 아버지가 갚아주었어요. 아버지는 마침내 좋은 길을 생각해냈지요. 얘야,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은근히 물었어요. 15살이어요. 아버지, 제 나이도 모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며 대꾸했어요. 벌써 저리 들 나이가 되었군. 이젠 사람 구실을 좀 하렴. 밤낮 못된 친구들과 어울러 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면 되겠니? 이젠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서는 안 된다. 손을 딱 끊어라. 아버지는 엄숙이 타일렀어요. 제 친구가 어때서요? 아주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들은 너무도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친구라고 다 친구인 줄 아니. 친구는 괴로울 때는 서로 같이 괴로워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게 좋은 친구다. 아버지, 저는 친구들과 그렇게 사귀고 있어요. 아들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어요. 친구 때문에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여도 원망을 하지 않아야 좋은 친구란다. 아버지, 저는 그런 것은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 네, 아버지. 아들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 아비가 좋은 친구를 두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란 걸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럼 이 아비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알았지? 아들은 두 말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지. 니놈의 나쁜 버릇을 고치고야 말겠다. 아버지는 빙긋 웃었어요.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서 돼지 한 마리를 잡게 했어요. 그리고 술도 한 동이 빚었어요. 아들의 나쁜 버릇만 고치면 이것쯤은 아까울 게 없지. 얘야, 너는 삶은 돼지고기를 돗자리에 사서 짊어져라. 이 애비는 술동이를 짊어질게. 아버지가 먼저 술동이를 짊어지고 일어섰어요. 아들은 썩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돼지고기를 짊어지고 일어섰지요. 네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집으로 가자. 어서 앞장을 서거라. 아버지, 정말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 돼지고기와 술을 주려고 가시는 거예요? 글쎄다. 이 아비가 그 아이를 만나봐야 주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냐? 아버지, 무슨 조건이 그리 까다로워요? 그냥 주면 되잖아요. 얘야, 그건 그렇고 이 애비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겠다. 아버지, 그게 무엇이에요?
아들은 돼지고기를 짊어진 채 아버지를 돌아보았어요. 너는 그 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저 잠자코 있어야만 된다. 알았지? 아버지, 무슨 까닭이죠? 이 애비가 그 애를 보고 너와 얼마나 친한가를 알기 위해서야.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어요. 아들은 시원스럽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아들이 제일 친하다는 친구네 집에 이르렀어요. 친구는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냉큼 달려나왔어요. 얘야, 지난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단다. 그런데 도둑을 쫓다가 잘못하여 그만 도둑을 죽이게 되었단다. 여기 돗자리에 산 것이 도둑의 시체란다. 이것을 잠시 동안만 너희 집에 맡겨둘 수 있겠니? 우리 아들과 제일 친한 친구라 해서 찾아왔다. 아들의 친구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어쩌자고 여기로 메고 왔습니까? 만약 우리 집에 놔두었다가 관가에서 알면 큰일 납니다. 당장 가지고 가세요. 예, 너희 집으로 가지고 가. 너희 아버지는 참 이상도 하시다. 일은 너희 집에서 저질러 놓고 왜 친구까지 괴롭히려고 하니? 그 친구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할 수 없구나. 얘야,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아들을 돌려세우고 그 집을 나왔어요. 얘야, 그 아이가 너와 제일 친하다고 했지? 네, 아버지.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이제 너와 얼마나 친한 친구인가를 이 애비가 똑똑히 보았다. 자, 이번에는 이 애비의 친구 집으로 가는 거다. 애비가 하는 모습만 지켜보아라. 아버지는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아주 아담한 초가집이었어요. 갑자기 웬일인가?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그 집 주인이 번개같이 달려나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 집에 가서 한 말 그대로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 사람 염려 말게. 어서 들어와. 친구가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나. 어서 들어가세. 의논을 해보면 좋은 수가 생기겠지. 자네의 괴로움이 바로 나의 괴로움이 아닌가. 아버지와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얘야, 돗자리를 풀어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돗자리를 풀었어요. 삶은 돼지 한 마리가 쑥 나왔어요. 이 사람아, 이건 돼지고기가 아닌가? 도둑의 시체는 어디 갔어? 아버지의 친구는 눈이 둥그레져서 물었어요. 그렇게 되었네. 미안하이. 아버지는 겸연쩍게 웃었어요. 사람, 참 싱겁기 그지없군. 아버지의 친구는 그만 싱긋 웃었어요. 이제 알았지?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가를 똑똑히 보았지. 기쁠 때나 괴로울 때 같이 기뻐하고 괴로워해주는 친구가 참으로 의리 있고 훌륭한 친구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알겠어? 아버지는 아들을 크게 꾸짖고 타일렀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그제서야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꾸민 연극이란 걸 알고 아버지에게 뜻있는 웃음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한잔하세. 이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마음껏 마시세. 자넨 정말 진짜 친구야. 내 못난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어떤 것인가를 본보기로 보여주었네. 무슨 소리? 너무도 당연한 일인걸. 아니야, 참으로 고마우이. 내가 한턱 내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밤새도록 마시세. 두 사람은 즐겁게 축배를 들었어요. 아무렴 흥겹게 마셔야지. 친구 아들의 버릇을 고쳤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크게 깨달았어요. 정말 신이 있는 친구를 사귀고 자신 또한 믿음과 의리를 아는 멋진 친구가 되도록 노력했답니다.